말이야! 문 열어! 문을 갑자기 열어! 아니 문지 열어! 이러니? 왜 이래? 너 무슨 일이야? 아무 일도 아니야. 하냐바랑 싸웠니? 왜 싸웠는데? 아, 네 언니 오기 전에 김치전 담가도 그러고. 언니 온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? 아, 그럼 좋지. 뭐 얼마만에 보는 건데. 난 지방 촬영 가서 두 달씩 있다 와도 국물도 없더니. 우리 아버진 아무튼 큰딸 작은딸 차별 대우하시는 데 뭐 있으시다니까. 너도 이제 다 돼가지? 네. 내일이 마지막 촬영이에요. 그럼 이제 언제 또 일 들어가는 거야? 아, 우리 아버지 또 아픈데 찌르신다. 다시 계약이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잘 아시면서. 아, 미안해. 아니 근데 경수가 네 쉴 때 오면은 네가 마룡도 나갈 수 있고 좋잖아.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아버지 말씀을 하셔도 꼭. 저 언니 동생이지 비서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거든요. 근데 언니 걱정도 안 돼? 밥이나 잘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나 없는지. 걱정은 아버지가 충분히 하고 계신데 뭘 저까지 해요.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말하는 소리여군. 아버지. 아, 시끄러. 전화는 받아봐. 네, 한인섭입니다. 누구? 최성주? 너 오랜만이다. 어디야? 어. 아, 그럼 아직도 하얀지 픽처스에서 일하는 거야? 예. 아, 아닙니다. 예, 그 작품 맞습니다. 예, 그 한일 합작 드라마 말입니다. 아, 원래는 지금쯤 촬영이 아니라 방송이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. 아휴, 아무래도 잘 안 되지 싶지 말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어떻게든 하는 쪽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.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아직도 안 간 거야? 네. 야, 넌 왜 이러고 나와 있어? 아, 손님들이 화가 많이 났는지 일본어로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만 그냥 계속 들리고. 아, 그냥 앉아 있기 불편해서 나왔습니다. 내가 어째 차이란이 발 뺄 때부터 예감이 싸하더라니. 아니, 이러다 정말 제작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닙니까? 이 대표가 이 작품 하려고 3년 동안 공들였는데 설마 그러게 하겠냐? 아니, 원래 오래 공들인 작품일수록 잘 엎어지던데 말입니다. 말하는 게 어찌 꼭 엎어지길 바라는 사람 같다? 아, 그게 아니라, 아, 주홍 글씨가 그렇게 대박을 쳤는데도 회사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? 왜? 밀린 월급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될까 봐 불안하냐? 아, 그게 불안했으면은 수경 씨 그만뒀을 때 저도 그만뒀지 말입니다. 수경 씨야, 오라는 데가 있어서 갔지만 너는 오라는 데 없잖아. 사돈 남만하십니다. 나야 계약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만 너는 관두자 관두. 지금 이럴 시국이 아니지. 가서 맥주 좀 사와라. 아, 지금이 술 마실 시국입니까? 도저히 방법이 없겠어요? 미안하네. 알잖아요. 이번 작품 못 들어가면 석호형은 이젠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최선이야. 이 대표한테도 그렇게 전하게. 뭐래요?